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공기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 눈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소금에 차려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I'm a vegetarian. You're a good person. Oh, no. 소소한 고등어구이 생각이 절로 나는 노래죠. 산울림의 어머니와 고등어. 이렇게 고등어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이 뚝딱 없어질 정도로 우리네 밥상은 단촐하지만 정겨웠는데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밥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건강에 나쁜 음식인데 사람들이 많이 먹는구나 라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저는요 선생님한테요 고기 달라고 할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의 경우에는요 그 문제점이 되게 많이 있어요. 환경을 파괴한다거나 아니면 건강에 나쁘다거나. 거기다 이제 고기 한두 개 제가 좀 구워주기는 하는데요 좀 삼가셔요. 네. 고기나 하나 더 있으면요 금상첨화지. 아이고 고기 그거 안 좋단 게 배만 나오고. 이걸 하나 먹었을 때 모든 그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 있어야 하는데 채소만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게 영양소가 많을 것 같진 않아요. 배부르게 잘 먹는 것만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고 이제 밥상 위에 놓인 음식들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납니다.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건강이냐 맛이냐. 헬렌 유어링의 소박한 밥상. 꼭꼭 씹어 생각하고 가슴으로 음미할 책. 여러분과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의 귀가 시간에 맞춰 저녁상을 차리느라 분주한 주부. 연애집과 다를 것 없는 모습이다.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는 손끝으로 주부의 한숨 섞인 고민이 묻어나온다. 야채만 있다고 한 소리 할 것 같아. 내가 소냐고 또 오늘 저녁에 한 마디 또듣게 생겼는데요. 이거 결혼 전부터 쭉 채식만을 해온 주부 강순영 씨는 식사 시간이면 어김없이 남편의 반찬 투정에 부딪힌다. 한식으로 먹을 약혼. 그렇죠. 채소만 주로 채소 얘기 계속. 왜 이렇게 채소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고기를 본인이 안 좋아하니까 그렇겠죠 뭐. 고기 따로 야채 따로 하지 않고 같이 좀 취향을 맞춰서 먹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고민이에요. 고민. 온 가족이 채식주의자가 되었으면 하는 아내. 그러나 남편은 매번 고기 타령. 고기 좋아해요? 네. 고기가 더 맛있어요? 과자가 더 맛있어요? 오이를 과자보다 더 좋아하는 막내 아들. 남편이 막내를 반만이라도 닮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기는 많이 먹어야 그 살밖에 안 돼요. 비계살. 그래가지고 성인병에도 좀 안 좋고요. 비만. 오늘 저녁도 역시 차려진 밥상을 보고 쓴소리를 내뱉는 남편. 난 풀만 만들어 놨어요. 뭐이 풀이여 이것이라 반대서 나는 고기제. 드디어 시작됐다. 늑대 남편과 염소 아내의 육식과 채식. 그 오랜 갈등과 고민의 공방. 고기도 있었으면 아무래도 그런 고기라도 한 번씩 있어야죠. 그래도 안 좋아해도. 이게 밥고기다니까. 밥고기 이게 얼마나 좋은데. 고기 많이 먹어야 배 나오고 살맛이 비겠어.
흔히 우리가 동물을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동물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라고들 한다. 그러나 인간은 육식을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간의 부드러운 손은 과일과 야채를 따기에 적당하고 치아는 그것을 씹어 삼키기에 적당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왜냐면 오늘날에는 더더군다나 조리되고 가공된 가짜 고기, 그 가짜 맛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식품 첨가물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설탕을 과도하게 넣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재료에 그러니까 화학 첨가물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먹게 되니까 제조식품은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2년 전 2004년 한국판 슈퍼사이즈미라는 안티패스트푸드 운동을 벌였던 환경운동가 윤광영. 한 달 동안 세끼 식사를 오로지 패스트푸드로만 버티며 패스트푸드의 악영향을 몸소 보여주었던 그의 운동은 건강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만류로 24일 만에 중단됐다. 과도한 그 지방 섭취로 인해서 간의 기능이 이제 나빠진 건데요. 이제 GPT라는 수치인데요. GPT는 보통 2에서 43까지를 정상치로 봅니다. 근데 제가 22에서 시작을 했는데 5일 만에 이미 43 반드시 나왔고요. 끝나는 시점에서는 7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뭐 2, 3일을 더할 경우에 몇백 퍼센트로 급격하게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충고를 듣고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됐고요. 우리 맨날 이렇게 김치랑 식사하고 있는데 옆에서 햄버거만 먹다 보니까 굉장히 히스테릭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상으로도 이게 피곤이 눈에 보이는 게 바로 그냥 바로바로 뭐 사무실 들어오시면 바로 엎드려 계시고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그러셔갖고 좀 보기에 굉장히 안쓰러웠어요. 난폭해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건들지 못했어요. 이렇게 조금만 뭐라 하면 팍 이렇게만 뭐라 하셔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 이제 정상보다 더 좋아지시고요. 대다수의 인간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조리한다고 말한다.